보니까 강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오늘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? 방금 마지막이요. 마지막이요? 네. 오늘 MVP 고르자면 누구일까요? 전부다. 전부다? 저 빼고. 아니. 그러면 MVP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인사 한마디. 내일도 파이팅. 수고하셨습니다. 몸 괜찮으세요? 아까 맞은 거? 아까 맞은 거 괜찮아요? 오늘 제일 짜릿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? 순간 경호 형하고 홍건이 형하고 배트맨. 그럼 오늘 MVP는 누구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, 많은데요. 너무 많아요? 에이스. 네, 오늘 잘 던져줬습니다. 레이스는 단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? 끝까지 파이팅!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! 네. 오늘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없습니다. 왜? 어떻게 경기가 흘러간지 모르겠고. 네. 아, 그냥 위기 때마다 레이스가 너무 잘 던져준 것 같고, 또 뭐 어떻게든 확실히 느끼는 게 점수를 안 줘야 경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오늘은 공격 쪽보다도 일단 투수 리드에 좀 더 많이 신경 썼는데 그래도 경기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그럼 반대로 제 심장이 떨렸던 순간?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에 좀 많이 긴장됐었죠. 근데 오히려 그냥 하늘에 맡기고 뭐 이거는 그냥 재윤이가 가장 좋은 공을 던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리드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? 그럼 내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오랜만에 홈런이 나왔는데 기분 어땠어요? 저희가 30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홈런이어서 기분이 좋았고 이 홈런이 또 승리에 기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오늘 홈런에 제일 약간 조언이나 도움 주신 분 있을까요?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이준혁 코치님께서 너무 힘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치라고 하셨거든요.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진혁 코치님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항상 옆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 많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아직 홈 시리즈 남았는데 저희가 꼭 우승해서 코치님한테 기분 좋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오늘 홈런 소감 듣고 싶어요. 잘고 홈런을 떠나서 팀에 미안해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선수들이 너무나 힘을 실어주고 저도 어쨌든 간에 포템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남은 경기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뭐 좋은 활약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경기가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전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전에서 나같이 힘 모았을 때 좀 집중해서 오늘 홈런이 포스트 시즌 통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인 거 알고 계셨어요? 모르겠어요. 근데 가을야구에서 제가 극적인 홈런을 치면은 새드엔딩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극적인 홈런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들 웃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남은 경기 좀 정신 차려서 잘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. 잘하실 거예요 앞으로도. 예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포스트 시즌 애프터 매치 할 때마다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I feel good if I have an interview after because I did good. So that's a good thing. 7회 딱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고 포효하면서 내려왔잖아요. 그때 당시 딱 기분 어땠는지 궁금해요. Yeah, always is good. I know that was my last inning. So I keep the thing in the fighting for the win. So that's why it's a good thing. 이렇게 연이어서 호투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호투의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. I think it's no secret. I think just like working hard and to get ready for the game. That's all. Perfect. We win. Thank you. Gracias. 홍 선수 우선 오늘 실점을 막는 호수비랑 네네. 극적인 홈런까지 승리에 큰 기여하셨는데 어떠신가요? 아 뭐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
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어쨌든 레이에스도 그렇고 선수들이 다 집중해주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홍건 선수가 지금 가을이라고 와서 선수단에 엄청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그런 좋은 영향을 준다면 너무 다행인 거고, 저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선수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서로 그런 윈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홍건 선수가 또 가을야구 경험이 많잖아요. 많지는 않아요? 그래도 지금 선수단 중에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후배 선수들한테 보통 어떤 조언 많이 해주나요? 제가 조언 해줄 거 없이 사실 너무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, 뭐 지금은 사실 뭐 누가 조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홈에서 첫 코리안 시리즈 승리했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정말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광주에서 좀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셨지만 그 기아 홈이라는 그게 참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. 근데 뭔가 이제 제 짐을 들고 여기 락커룸에 짐을 딱 푸는데, 아 나도 이제 우리 홈 구장에 왔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뭔가 좀 에너지도 좀 더 받았던 것 같고, 역시나 오늘 경기장 나갔는데 정말 그 홈 팬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셔서 진짜 좀 자부심도 있었고 뭔가 든든하기도 했고 뭐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경기에서 오늘 참 첫 승을 라팍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